네, 안녕하십니까, 가게TV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가게TV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발. 자, 첫 게임은 저그전인데, 일단 본진 플레이로 가볍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본진 플레이를 해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아, 부드루 언니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부드루어님 역시 또 인생이 부드러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뭔 소리야. 김판공님께서 여기서 스트레스 해소 즐거움에 대화만 해용. 안돼 안돼. 무슨 뭐 애교를 부리고 있어. 그만하십시오. 남자가 애교 부리면은 지금 뺨대기 달리고 싶은 거 아시죠? 예. 희원이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희원이님. 남자가 애교 부리면 진짜 뺨대기 후려치고 싶다니까. 나는 가끔가다 TV를 보다가 이제 아이돌들이 나와서 무슨 애교 3종 세트 막 이런 거 하면 진짜 와, 스발. 와! 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찡찡거리면 안 돼요, 남자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쳐맞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 욕하셔도 됩니다. 저는 ET 욕하는 거 참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이런 짓을 했을 때 욕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사내방이 뭐 드론이 왔는데, 예, 드론 좀 때려주면서 운영 들어가고요. 자, 사내방이 드론 정찰을 왔다라는 거는 그쪽 위쪽에 있다라는 거 느낌이 왔기 때문에 일단 때려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돌았나, 이거? Baby, I need you, love you. 아, 미친놈. 존나 빠르네. 아니, 이게 그게 내가 생각한 타이밍, 어어어어어. 생각한 타이밍보다 빨라가지고. 널 들었다 나다 너 보통이 아닌가. 아, 이걸 왜 잡혀? 아씨, 체력 없는 거 때렸어. 운도 좋아라, 상대방. 아, 이거 죽겠네. 뭐 좌드론이냐? 아이씨, 막으면 이기네요. 베이비 아니지. 이 살레발 되게 멍청한 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컨트롤만 좀 잘했으면 그냥 이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게이트 못 깨요. 자, 이거 막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막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 보통이 아닌가. Baby, I need you. 자, 이거는 4드론이었기 때문에 막혔고 지지. 와, 이거 방을 만들어 놓고 4드론을 쓴다라는 건 이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게 보통은 방을 만든다는 의미는 내가 연습을 하겠다, 연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뭐 사드론 같은 거 하면 연습이 절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약간 좀 조언인데, 사드론 같은 거는 그냥 이거는 연습을 안 해도 되는 비디오. 이건 아예 연습을 안 해도
하지 마세요. 연습을 하지 말고 정말 정말 그냥 이 새끼 한번 이기고 싶다,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 새끼를 못 이길 것 같다 하는 분들만 이렇게 쓰시고, 그냥 자기가 방 만들고 게임을 할 때는 운영을 하는 게 낫습니다. 엘룸 넬룸이죠. 쓰레기.